자, 가망이 없는 직장 환경을 바꾸면 나아질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 공개를 좋다는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했다 생각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뭐고 진짜 문제는 무엇이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문제인식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인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게 될 때 이분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평소 앙심소를 자주 듣는 20대 중반 로맨 애청자예요. 하, 이 로맨티스트 성향인데 그래서 로맨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2년제 대학교 의상학과를 전공했고 막 학기 남겨두고 실습 나간 유니폼 회사에서 저를 나름 인정해 주신 덕분에 취업까지 하게 되어 어느덧 2년 반차 직장인 생활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아무런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일을 하지 않았나 어느새 발전은 없고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 고작 이거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작 이 월급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 이제 본인이 자괴감이 드는 거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상황인식이 사연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 사정도 좋지 않고 저를 이끌어주거나 돌봐주는 사수도 없고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회사 규모도 너무 소규모고요. 가족 회사예요. 네, 내가 2년 반 동안 별로 발전도 없고 또 월급도 짓거리 받은 이유가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회사 사정이 좋았으면 내 월급도 더 올랐겠죠. 대기업에 갔으면 사수가 있어가지고 난 그 사수 밑에 조수를 하면서 뭔가 또 발전을 했을 텐데 발전은 사수가 이끌어준다고 믿는 마음이 나타난 거죠. 작은 회사니까 체계적이지도 않죠. 대기업이면 체계적이에요. 나는 그 체계적인 속에서 나사로서 잘 지낼 텐데 왜 내가 기계가 돼야 되냐. 난 나사 부품으로 충분한데 회사 규모가 너무 소규모 가족 회사예요. 그래서 그냥 막 시켜 먹어. 네, 가족 회사가 아니면 조금 더 잘 챙겨줄 텐데 월급이 너무 적은데 그동안 계속 동결이었고 처음에는 회사 사정 때문에 월급을 올려달라 하기 미안해서 지금 월급에 비해 제가 하는 일이 없어 보여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네요. 본인은 그래서 받는 만큼 일한다라는 정신에 투철하게 이제 일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들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상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그렇죠. 사수가 없으니까 상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죠. 칼퇴 저 빼고는 다들 외부 영업을 나가셔서 사무실에 저 혼자 있으니까 회사 규모가 소규모라는 게 또 이렇게 좋은 측면도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일이 바쁠 땐 일을 하고 없을 땐 혼자 딴 일도 하고 마냥 편했어요. 갑자기 이제 위에 문제가 됐던 게 다 자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1년차 정도엔 연월차도 없고 빨간 날 상관없이 주 5일을 꼬박 나와야 했고 입사 초반 저한테 이것저것 알려주시던 분은 휴문으로 추측되는 상사신데 말로는 이게 다 나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시키는 거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교수님이 연구원 시켜서 연구하게 해놓고 논문은 자기가 발표하고 이득을 취하는 딱 그 꼴이라 이 교수가 연구원 시켜서 연구하게 해놓고 넌 맞는데 뭔가 지금 하나를 알아야 돼요. 이 친구는 연구를 제대로 안 해봤어요. 연구원 시켜서 연구를 하게 하지는 않아요. 연구원 시켜가지고 연구와 관련된 일을 하게 해요. 연구를 하게 하지 않아요. 연구가 뭔지 아시면 이런 질문 안 해요. 전 이거 이상하게 또 발끈하는 건 저희 전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딱 그 꼴이라 존경하기도 어렵고 본인의 상사를 교수하고 같이 지금 데뷔를 시켰다는 이 놀라운 또 상상력을 발휘했네요. 계속 이상한 프로젝트만 같이 하자고 꼬드겨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연구원들은 항상 내가 이상한 프로젝트를 하자고 꼬드겼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붙잡았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제가 남아있게 됐어요. 사장님이 사람이 좋아서 붙잡은 게 아니고요. 이분이 나가면 신참을 다시 들여가지고 그 일 하기 만드는데 저는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붙잡는 게 사실 더 사장님 입장에서 남는 장사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도저히 여기서 가망이 없어 보인다. 너무 침체된 것 같아 라고 절실히 느껴 그동안 제 업무를 돌이켜보니 그저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했구나. 후회가 되고 남는 거 없이 돈만 벌었던 시간이었나 싶어 미래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함에 자책도 많이 하고 우울했어요.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로맨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본인이 지금 뿌듯이 뭔가를 잘하고 있고 본인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가지는 심리상태예요. 이거는 이분이 지금 일 자체가 힘들거나 본인이 지금 돈을 적게 벌거나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분이 이걸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면 나은 상황이 찰 거냐? 결코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난 여태 무슨 생각으로 살았나? 잘하는 건 주어진 일만 잘하고 제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서포트하는 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뭔가 구체적인 작업물을 만든 적도 없고 창의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제 이실직고를 하죠. 본인이 회사가 작아서, 회사가 가족회사라서, 회사가 체계가 없어서, 사수가 없어서 라는 문제예요. 본인이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저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저를 잘 이끌어주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곳에선 유니폼이라 제가 딱히 뭘 디자인하고 그럴 일이 없는데요. 채용 공고를 보니 거의 디자인을 많이 뽑더라고요. 하, 일단 제가 좀 부족하게 생각되어도 일단 해봐야 하는 건지 이직을 하려면 최소한 자소서라도 써야 하는데 지금 그저 무기력하게 채용 공고만 보고 있어요. 더 나아가 제가 계속 의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할 거면 뭘 하는 건지 넓게 보지를 못하는 저도 답답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편도 아니라서 정말 지금 딱 백지 상태에 불안함과 후회, 무력감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다니는 이곳에서 제가 좀 노력을 해서 일도 더 찾아서 해보고 그래야겠다 마음먹고 출퇴나가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 저까지 다시 다운만 되고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인정해주나 싶어요. 일단 마음 잡고 자소서를 써서 얼른 아무데나 이직하여 환경을 바꾸는 게 답일까? 도와주세요. 뭐가 답일까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면 이분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유니폼이라 딱히 뭘 디자인하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요? 저는 이분이 얼마나 유니폼을 디자인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이분은 알까 싶어요. 많은 경우에 디자인이 별로 필요 없이 거의 풀빵 찍어낸다고 믿는 곳에 약간의 디자인적인 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평창 패딩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창 패딩을 뭐 사람들이 따라 입는다, 그래서 그게 유행이다라고 할 때 평창 패딩과 똑같은 옷을 저는 5년 전부터 열심히 찾았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는 여성용 외에는 잘 안 나와요. 이미 4-5년 전에 미국에서 다운 파카 패딩이 상당히 유행했고 그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럼 저처럼 멋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걸 추구하지 않겠어요? 매년 겨울만 되면 그걸 서치를 하는데 남자 거는 그 정도로 세련되게 넣지를 않아요. 시카고 본교에서 시카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양복 위에 있는 아주 두툼한 롱코트를 입는 거. 그런데 그게 다운으로 돼 있으니까 가볍고 근데 파카처럼 그 노스 뭐 하고 뭐 사우스 운운하는 그 파카처럼 아주 벌키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딱 입으면 마치 담요를 둘러쓴 듯한 느낌. 아, 그럴 때 진짜 울고 싶었어요. 왜 이거를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안 만드냐. 오죽했으면 노스페이스 그 만드는 회사 사장한테 내가 항의를 했어.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도시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 많이 입어요. 우리는 히말라야 등반하는 또는 북한산 등반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운 이거 만드는 전문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닌데 그게 이게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럴 때 그거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뭐 도시 그 다 차 몰고 다니지 누가 그걸 입어요. 그랬더니 덩골 브레이크가 지금 평창 패딩 같은 그걸로 바뀌는 걸 보면서 적어도 내는 4-5년 앞선 안목을 있다는 거. 뭐 디자인 안목이 있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2년 반 동안 아 유니폼 디자인이 얼마나 세련될 수 있냐. 몇 년 전에 여러분 유니폼이나 운동복이 엄청난 강남 아줌마들의 이 외출복이 됐던 그 붐이 불었던 거 기억하세요?
예. 전에는 추위 입고 나가면 그거는 백수 삼촌이나 입고 나갔지. 어떻게 잘 나가는 청담동 아줌마가 그걸 외출복이라 입는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 시절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본인이 유니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협소했고 그것을 새로운 차원의 유니폼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환경을 바꾸면 제가 나아질까요? 저는 디자인의 소질이 없어요. 예, 디자인의 소질은 없어요. 그렇지만 유니폼 디자인하는 데는 딱이라는 걸 그 사장님이 캐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 학교도 졸업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된 건데 본인한테 떨어진 하늘과 같은 기회를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면서 제가 게으르게 산 거에 대해 자괴감이 드네요. 이게 이분의 문제고 해법이라는 거 아시겠어? 이러면 또 야단쳤다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저 진짜 상담해준 거 맞아? 네. 아, 제가 진짜 요즘에 상담을 해주고 나면 그게 상담이냐? 야단치는 거지! 이러면서 리얼리스트 분들, 로맨티스트 분들 막 항의하는 거 제가 너무 전혀 야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황심소를 애청해주시고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18년 황심소와 함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올 한 해는 더 발전하는 황심소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획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심소에서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이 음질임을 알고 있었기에 올해는 황심소가 새 레코딩 장비와 흡음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후원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하셔서 모두엣 홈페이지에 후원하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미있는 진행과 다양한 코너, 특별 게스트 섭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